네, 봉준호 감독의 옥자 얘기인데요. 아, 네. 그 전설의 옥자가 드디어 22일 날 한국에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오, 그래서 다리우스 쿤지 감독이 한국에 있는 모습이 뭐 SNS에 약간 퍼지기도 하고. 아, 정말요? 예, 촬영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계시는 모습도 나왔고 제작을 맡은 넷플릭스도 공식 보도자를 통해서 22일 날 한국에서 촬영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근데 그 공식 보도 자료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게 지금 너무 뭔가 가려져 있잖아요. 너무 시놉시스가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강원도 산골에 사는 소녀 미자라는 소녀가 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좀 큰 몸집이 큰 동물 옥자가 막강한 다국적 기업에 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이야기. 뭘까?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가 떠올라요. 그쵸? 뭔가 우정 같기도 했다가 스펙타클 했죠. 스릴러 같기도 하다가. 네. 근데 감독님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그것도 만만치 않게 모호해요. 아, 그래요? 네. 넷플릭스가 설명을 한 건, 이제 옥자가 한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촬영을 한다. 네.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쓴다.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는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아니 봉준호 감독님 얼마만큼 이야기를 아우르려고 지금 네. 더 궁금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캔 거죠. 네. 슬쩍도 얘기들이 흘러나왔는데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이 옥자라는 이 동물에 대해서 계속 몸집이 크다. 거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몸집은 큰데 착하고 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몸집이 크다의 방점이 찍혀가지고 괴수 영화라는 홍보가 막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게 이 네. 영화는 사연이 아주 사연 많은 동물 그리고 소녀의 뜨거운 우정 이야기고 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모험을 그리는 작품이다. 그리고 본인은 옥자는 절대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옥자를 둘러싼 그 세상, 이 세상이 더 미친 괴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상에 대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당연히 좀 담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거대 동물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 있는 동물은 아닐 테니까 그 어떤 비주얼? 어떤 새로운 비주얼을 보여주실까 좀 궁금하죠. 근데 진짜 봉 감독님 영화는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뭔가 사회 비판적인 코드를 하나씩 넣어놓으시잖아요. 개그 그쵸. 코드와 함께. 맞아요. 그게 참 불편하지 않게 와닿아서 참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제 흘러나온 얘기 중에 아직 뭐 공식적으로 넷플릭스나 봉준호 감독님 쪽에서 확인을 한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이 그러니까 글로벌 식품 회사가 극비리의 품종을 개량한 슈퍼 암퇴지가 옥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회사가 비밀리에 돼지 품종을 개량하는 이런 실험을 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키우려고 보낸 거죠. 그래서 소녀가 그 돼지를 정말 여동생처럼 키운 거죠. 근데 다시 이 실험의 결과들 때문에 도축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 결과 샘플 때문에 얘를 미국으로 옥자를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미자가 그 뒤를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거대 글로벌 식량 그룹의 비리를 캐려고 하는 환경단체들과 함께 미자가 옥자를 구출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믿을 만한 얘기인 거예요. 예, 이거는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스토리인데 네. 딱 들어보시면 약간 봉준호 감독님 영화 줄거리 같다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설득력 있어요. 예, 특히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좀 변형된 그 동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진실을 은폐하는 그 거대 권력 집단에 네. 대한 이야기가 뭐 괴물이나 설국열차가 좀 떠오르는 대목이죠. 기대가 됩니다. 8448님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저희 동네에서도 찍는데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문자 찍어주세요. 저희 기자들 좀 그러니까 어느 동네입니까? 네. 그 동네 사겠습니다. 제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답자 발표 전에 정답을 먼저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퀴즈요. 예. 오늘 정답은 뭐였죠? 아 지금 다 맛있는데 대표하는 음식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주에서 뭘 먹어도 맛있었어요. 그럼요. 제 경험상 3번 고르곤졸라 피자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은 아니다 네. 이거죠. 물론 맛은 있겠죠. 그럼요. 가볍게 드시러 오세요. 가겠습니다. 네. 가고 싶습니다. 자,